시편 1편을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만사가 형통한다는 말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죄인의 길에도 들어서지 않는 것이 의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의인의 길에 들어섭시다. 1. 의인의 길 시편 1편 항상 들어왔던 말은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만사형통하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자연스럽게 귀결됩니다. 하지만 의인의 길은 묵상에 있지 아니합니다. 의인의 길은 예수님 삶의 여정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여정은 힘이 없는 것과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가는 것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없는 사람 옆에 있었습니다. 힘이 있지만 힘없는 모습으로 겸손하게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있었지만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적인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사람이 오만한 것은 힘이 있기 때문이며 죄인의 길은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교회와 교인이 힘이 있었을 때 그래서 사적인 가치와 이익을 추구했을 때 언제나 타락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야에 보이는 작금의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라고 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길을 시야에서 지웁니다. 넓은 길과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 길과 그 문은 힘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원초적 욕망에 근거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힘은 없지만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며 공적인 이익과 가치를 추구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그 길과 그 문으로 들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의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만사 형통하리라 시편 1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만사가 형통하리라. 시편 1편에서 우리의 시선이 멈추는 곳은 바로 여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면서 만사가 형통하리라는 말이 얼마나 희망에 찬 말이며 기쁨을 주는 말로 다가오는 것인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풍성한 삶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며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의 결과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것은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풍성한 삶, 만사가 형통한다는 말이 합류하는 것은 번영과 성공을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그 말이 번영과 성공을 의미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만사가 형통하리라는 말이 사람에게 주는 영향과 인상은 풍요로움과 부유함에 대한 욕구가 투영되어서 읽혀지기 때문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것일까요? 이 둘의 인과관계는 전자일까요? 아니면 후자일까요? 만약 전자라면 번영과 성공 욕구가 투영된 시선이 부정되지 않겠지요. 하지만 후자라면 말씀을 묵상하기에 오만한 자의 자리도 죄인의 길도 거부한다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만사가 형통하리라는 말의 의미가 전혀 달라지겠지요. 예수의 말과 삶을 마음에 품고
오만한 자의 자리도 사익을 추구하는 죄인의 길에도 들어서지 않는다면 미래는 분명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절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처럼 그의 앞길은 가시밭길을 걸을 것입니다. 의로움을 품고 사는 자의 삶이 번영과 성공의 삶이 될 수 없음을 우리 모두는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사형통하리라는 말은 풍요로움에 대한 약속의 말이 아니라 예수의 말과 삶을 품고 좁은 문으로 들어서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걷게 될 고난을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역설의 모습을 그려주는 의미를 열어줍니다. 만사형통하리라는 말이 번영과 성공을 함유하는 것으로 읽혀지는 것은 본능의 욕구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그 말이 고난의 삶을 막아서는 것이 없다는 뜻으로 읽혀지는 것은 예수님의 말과 삶을 따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며 거짓을 말하고 진실을 부정하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우며 쉬운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호 본능이 얼마나 쉽게 우리로 하여금 힘과 권력 앞에 굴종하고 합리화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말할 때 노라고 말하고 노라고 말할 때 예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와 아니오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변명과 주저리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을 예스 할 것은 예스 하고 노 할 것은 노 하라고 그리고 이것을 흐리게 하는 것은 악을 쫓는 것임을 의인의 삶 시편 1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원하는 것은 평탄하게 아무 걱정 없이 일상을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기를 소원하는 소박한 마음이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작금의 현실이며 실정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에게 정의를 수행하는 권한이 주어졌으며 자본을 가진 자들에게 힘이 주어졌기에 힘없는 자들에 대한 억압과 모욕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사람들에게 돌파구를 주는 것은 두 종류의 인간의 출현입니다. 의인과 영웅이 그들입니다. 의인과 영웅의 출현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줍니다. 의인의 출현에 의해서 사람들은 이기적인 세상에서도 이타적인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고 그동안 외면했던 양심의 소리에 자위를 보냅니다. 각박한 삶이지만 그래도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구나 하며 영웅의 출현에 의해서 또한 사람들은 합법적인 의미에서 실현되지 못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정의로운 세상을 다소나마 꿈꾸어 봅니다. 아무리 돈과 권력이 법을 지배해서 불의를 정의로 탈바꿈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정의는 구현된다는 꿈을 갖게 합니다. 의인과 영웅의 출현은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하지만 그 둘의 모습은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영웅은 사람들의 각광을 받고 열광적인 숭배자가 생기는 반면에 의인은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영웅은 열렬한 지지자를 등에 업고 결국에는 권력을 손에 잡고 자신이 정의의 척도가 되지만 의인은 사람들이 스스로 외면해왔던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는데 불씨가 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웅은 권력이 왜곡한 정의롭지 않은 세상에서 정의를 실행하는 가운데 사람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게 되고 결국에는 그 자신의 행위가 부정의가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의인은 자기 방어적이며
이기적인 행위가 아닌 개방적이며 이타적인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이에 놓인 내 소리를 듣게 만드는 불씨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태워 소멸시킵니다. 영웅과 의인의 시간대가 다른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웅에게는 긴 시간이 주어집니다. 부정한 권력과 싸우기 위해서 긴 시간이 필요하고 스스로가 부정한 권력으로 변모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의인에게는 짧은 시간만이 주어집니다. 양심의 소리를 일깨우는 행위는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예수님이 서슬이 시푸른 자들에 맞서서 죄 없는 자들이 먼저 돌을 던지라 하고 말했던 것처럼 20년 전 일본의 지하철에서 사람을 구하고 열차에 치여 죽은 이수현처럼 시편 1편은 영웅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의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의인의 삶은 정의로운 세상을 구현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의인은 매우 개인적인 것으로서 경건의 삶을 지향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권력도 사익도 추구하지 않고 정도를 걸어가는 삶이 세상에서 정의를 구현하고 세우는 삶과 무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정의를 구현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공적인 일을 할 때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의인의 삶을 선택과 결정의 좌표로 삼는다면 그것은 정의로운 세상을 구현하는 수단이 되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개인적 경건은 사회적 공적인 경건이 되고 경건을 통해서 늘 듣게 되는 양심의 소리는 세상의 질서와 가치를 만드는 원칙과 윤리가 되어 공정하고 바른 세상이 구현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기독교인의 윤리적 가치와 경건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철저하게 유리되어 있고 서로 교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나의 삶과 자연인으로서의 나의 삶이 분리되는 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고 전혀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편 1편은 의인의 삶을 말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시편 1편은 의인의 무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의인의 무리가 아니라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아니 현재 살아있지 않는 의인의 회중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경건의 차원에서 의인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다가 간 사람들의 이어지는 의인을 언급합니다. 다수가 의인이 될 수는 없겠지요. 다수가 영웅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언제나 의인은 소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영웅은 언제나 소수로만 남아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의인은 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소수로 살다가 간 소수들이 모여서 다수가 된 의인의 무리에 소수가 나중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수가 된 소수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이 심판에서 의롭다함을 입을 것입니다. 의인으로 사는 것은 다수가 될 소수의 삶입니다. 결코 영웅처럼 각광을 받고 열렬한 지지자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외면했던 내면의 소리를 찾아가게 하는 안내자의 길을 가는 것이며 나중에는 불꽃으로 아름답게 산화하며 하늘의 별이 되는 길입니다. 스스로 빛을 발할 수는 없지만 빛을 반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을 올려다보게 만드는 하나의 작은 점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되어가는 길 Yes and No 의인이 되는 것과 의인으로 되어가는 것은 얼추 보면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둘은 태생부터 다른 두 개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이수현의 뛰어듦과 예수의 막아서는 모습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일본에서 달리는 열차에 뛰어든 이수현이나 혹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불타는 건물로 뛰어드는 소방관은 용기가 동반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난 바리새인들을 막아서는 예수의 모습은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용기가 동반된 의인의 삶의 모습이라면 후자는 권위에 의해서 드러난 삶의 모습입니다. 성강장에 떨어진 사람을 구해내는 데 있어서 용기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달려오는 열차를 마주하면서 성강장으로 뛰어들지 않는다면 불을 진화하려고 건물에 진입하는 소방관을 보고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목숨이 위급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에서 사람을 구출하려고 뛰어드는 상황이 아니라면, 하지만 성난 바리새인을 돌아서게 만드는 예수의 말씀은 용기를 동반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위에 기인한 것입니다. 예수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말씀의 권위가 그들로 하여금 감춰진 자기의 실체를 자각하고 초라하게 돌아서게 한 것입니다. 용기에 기인한 의인의 행위와 권위에 기인한 의인의 행위는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전자는 순간에 완성된 것이라면 후자는 긴 시간에 걸쳐서 농익어가는 삶의 깊이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되는 것은 용기가 동반된 순간의 행위에 의해서 조명되지만 의인으로 되어가는 것은 고백한 순간에서 시작되어 삶이 끝나는 시점까지 걸리는 긴 시간의 여정입니다. 시편 1편은 의인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축복받은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인의 길에 들으시라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스스로 의인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야 할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의인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의인의 길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용기에 기인하는 영웅적인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수현이나 불길에 산화한 소방관의 행위가 영웅적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성난 바리새인을 잠재운 예수의 말씀이 영웅적인 행위가 아닌 것처럼 바울이나 초대 기독교인의 의인의 삶의 여정이 영웅적인 행위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의인의 길에 들어서는 것도 영웅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백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만약 고백하지 않았다면 결코 그렇게 되어버리지 않는, 아니 되어버릴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무엇을 고백했기에 그들은 그렇게 되어 버렸을까요? 고백의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수현이나 산화한 소방관 및 사람을 구하고 숨진 많은 사람들처럼 영웅으로 인식되지 않고 사람들로부터는 잊혀진,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이 되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별 의미 없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마치 습관처럼 되어버린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만이 영원히 기억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구원한다는 말은 바울로 하여금 모든 율법이 지배하는 유대교 사회와 또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은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로마 전체와 대립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오직 율법에 의해서만 살아왔던 유대 전통과 유대 사회 전체와 대립하는 것이며 황제 숭배를 통해서 전체 세계를 통일하고 지배한 로마 제국 체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울과 사도들 그리고 초대 교인들을 의인으로 되어가게 만드는 유일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삶의 여정을 마감하는 날까지 그들은 하나님만이 영원하게 기억하는 의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그걸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물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풍성하게 맺듯이
즉 물가에 있는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듯이 그렇게 그들은 자연스럽게 의인으로 되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의인으로 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지배하는 사회에도 국가 원수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강요받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을 의인으로 되어가게끔 밀어낸 예스와 노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예스와 노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의인으로 되어가게 만드는 예스와 노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의인의 삶이 영웅적 행위에 기반을 둔 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삶의 여정에서 드러나는 권위가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많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너희는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너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우리가 이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스와 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지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스할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은 상식적인 의미에서 가까운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감성적인 의미에서 교감하는 대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추상적인 의미에서 미지의 대상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에 대한 정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에서 이웃은 강도 만나 다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의미하는 이웃은 강도 만나 다친 사람처럼 불행을 겪은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의미하는 이웃은 종교와 윤리, 법과 제도가 보호하지 않는 약자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 이웃은 종교와 윤리, 법과 제도를 통해서 사회가 외면하는 고통받는 약자입니다. 강도를 만나 불행에 빠진 사람은 그렇게 외면당하는 사람을 단지 표상할 뿐입니다. 노할 것은 재물에 대한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재물을 통해서 갖게 되는 안정감을 추구하는 본능입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들은 불안에 빠집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기독교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돈이 있고 없음이, 돈의 많고 적음이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 기독교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시 되는 실정입니다. 노할 것은 돈에 대한 부정이 아닙니다. 노할 것은 돈에 대해서 부여하는 가치와 의미입니다. 노할 것은 돈을 통해서 획득하기를 바라는 삶의 모습입니다. 노할 것은 돈의 유무에 의해서 불안감과 안정감을 갖는 존재의 가벼움입니다. 노할 것은 우리 실존의 근거로 채택한 유사 기반이며 예스할 것은 우리 실존의 참 근거며 기반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감입니다. 예스할 것은 보호받지 못하고 외면받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그렇게 의인의 길은 의인으로 살아가는 길도 의인으로 걸어가는 길도 아닙니다. 그 길은 의인으로 되어가는 길입니다. 큰 바위 얼굴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다가 의도치 않게 큰 바위 얼굴의 모습이 되어버린 어떤 사람처럼 그렇게 단지 예스와 노를 했을 뿐인데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 닮은 권위를 갖게 된 바울처럼 그렇게 의인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 예스 그리고 또 예스. 의인의 길은 의인으로 되어져 가는 길이지만 악인의 길은 악인이 들어서는 길입니다.
의인의 길은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이 의인으로 되어져 가는 길이지만 악인의 길은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악인으로 드러나게 되는 길입니다. 의인의 길은 부름에 의해서 불려나와 들어서게 되는 길입니다. 악인의 길도 부름에 의해서 들어서는 길입니다. 의인의 길도 악인의 길도 부름에 의해서 들어서게 된다는 점에서는 유사합니다. 하지만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을 의인으로 불러내는 부름과 평범해 보이는 사람을 악인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부름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의인으로 불러내는 소리는 길 잃은 양을 찾아오는 목자의 부름이지만 악인으로 드러나게 하는 소리는 자기 내면에서 들려오는 부름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에게 들려오는 부름의 소리는 나를 따르고 나를 배우라는 목자의 소리지만 악인에게 들리는 내면의 소리는 권력과 돈을 소유하고 향유하라는 욕망의 소리입니다. 밖의 소리는 부르시는 분만 바라보고 따라오라는 권유의 음성이고 안의 소리는 가진 자들이 누리는 풍요로움을 동경하는 유혹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들어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소리를 불러내는 소리와 우리를 확인하는 소리는 다 약속을 하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밖의 소리가 하는 약속은 부르는 자와 같이 될 것이라는 존재의 약속입니다. 안의 소리가 하는 약속은 부자로 살리라는, 그래서 행복하리라는 의지의 약속입니다. 밖의 소리와 안의 소리가 동일하지 않기에 밖에서 부르는 존재와 안에서 부르는 존재가 동일하지 않기에 모든 것은 소리의 들음에 달려 있습니다. 밖의 소리를 들으면 해야 할 예스와 하지 말아야 할 노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안의 소리를 들으면 해야 할 예스와 하지 말아야 할 노의 경계가 모호하며 사라집니다. 의인으로 되어가는 길은 예스 할 것은 예스 하고 노 할 것은 노 하는 긴 시간의 길을 걸어가는 고독한 길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에 고독하며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치는 길이기에 고독합니다. 악인으로 확인되는 길은 노 할 것이 없는 예스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는 길이기에 고독하지 않으며 욕망을 드러내매 부끄러움이 없기에 고독하지 않습니다. 한 분을 보고 따르는 것은 그 한 분의 삶과 운명을 담고자 하는 열정을 품는 것이지만 내 안에 있는 욕망에 충실한 것은 다수가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성공한 삶, 축복받은 삶에 대한 열망을 품는 것입니다. 욕망을 실현한 삶이라서 성공한 삶이며 욕망을 실현한 사람의 자녀로 출생해서 축복받은 삶이라고 그렇게 세인의 부러움을 받습니다. 한 분을 보고 따른다는 것과 다수가 함께 공유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품는 열정과 욕망의 차이만큼 달라집니다. 전자는 비록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지만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는다며 줄기차게 경원시 되지만 후자는 삶의 모델, 되고 싶은 사람, 목표가 되는 사람으로 세인의 주목을 받습니다. 악인에게는 의인처럼 예스와 노가 없습니다. 악인에게 있는 것은 예스와 그리고 또 예스만이 있습니다. 돈과 권력을 움켜쥐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예스와 노가 아니라 예스와 예스뿐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돈과 권력은 대립되는 두 개의 가치가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한 개의 가치입니다. 권력은 돈으로 통해서 권력만으로 부족한 풍요를 충족하고 돈은 권력을 통해서 돈만으로 부족한 힘을 보충합니다. 돈과 권력은 성공한 삶, 축복받은 삶의 필요 충분 조건, 안과 바뀐 것입니다. 오만하다고 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다고 해서 악인 것은 아닙니다. 힘 있는 자가 오만하며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가 더 부지런한 법입니다. 힘 있는 자가 겸손하기가 어렵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는 정직하기 어려운 것처럼 힘을 가졌기에 오만함과 술술을 통한 사적 이익을 추구함은 별개의 사항이 아니라 양면의 얼굴을 가진 하나의 동전 같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싶다는 힘이 있기에 오만한 모습과 술술을 통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악이 아닙니다. 힘은 영향력으로 꾀는 지혜로 포장되어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편 1편은 오만함과 자기 이익의 추구를 악으로, 그것을 실행하는 것을 악인의 길로 교정하고 있습니다. 악이 악이 아니고 악인의 길이 악인의 길이 아닌 것이 악이고 악인의 길이라고 지칭합니다. 왜 오만함과 자기 이익의 추구가 악일까요? 어째서 영향력과 지혜가 악의 길을 걸어가는 악인의 실체를 드러내는 현상이 될까요? 그것은 시냇가에 심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져 있지 않기에 생명의 근원과 단절되고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과 단절되고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바람에 저항하지 않고 바람이 불어주는 대로 순풍에 돛단 듯이 바람에 몸을 실어 비산하는 겨와 같습니다. 의인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바람에 저항하며 맞서는 것과 반대로 악인은 바람이 불어주는 대로 바람에 몸을 맡겨 바람을 타고 바람과 함께 그렇게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멀리멀리 떨어져 갑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의인의 길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에 띄어 있고 그 근원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와 잇대어 있지 않아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바람이라는 세상의 힘과 기운에 몸을 실어 더욱더 멀리 비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에게는 생명이신 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악인에게는 바람이라는 세상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길을 걸어갑니다. 의인의 길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악인의 길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습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세상이 인정하는 세상의 길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바람에 저항하지만 악인의 길은 바람에 실리는 겨와 같이 바람에 순응합니다. 하지만 의인에게만 있는 것과 악인에게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의인의 회중에 들었음이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섬이 있습니다. 의인은 그 길의 끝에서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이지만 악인은 그 길의 끝에서 멸망입니다. 의인의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지만 악인의 길은 심판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는 마지막은 하나님의 판단이지만 그 길의 시작은 부름입니다. 누구의 어떤 부름에 응답하느냐 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을 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의인의 길에 들어섭시다. 해석의 이유와 근거 1.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는 시편 1편은 산상설교의 시작인 팔복과 비슷하다. 아니 시편이 훨씬 먼저 기록되었기 때문에 팔복이 시편 1편과 비슷하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1편과 팔복을 대조해 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유쾌하고 행복한 분위기를 갖고 있지만 팔복은 다소간 가슴이 먹먹하고 아픈 분위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유쾌한 채색과 팔복의 다소간 슬픈 채색을 하나의 복 있는 사람의 전체를 규정하는 각 부분이라고 인식한다면 이 둘을 하나로 아우르는 것은 하루가 마치 낮과 밤으로 구분되어 하나이듯이 또는 세상이 양과 음으로 구분되어 하나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도 의를 위해서 핍박받으며 슬픔을 아우르는 사람도 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아무도 배제되지 않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풍요로워서 땅을 바라보는 사람과 슬퍼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동일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며 따라서 두 길에서 선택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결과는 동일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사가 형통해서 즉 너무나 풍요로워서 땅의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과 슬퍼서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이 다시 말해서
현재의 절망에서 오직 내일만을 소망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시간의 무게가 하나님에게조차 외면되고 무시된다면 어디에서 슬픈 사람이 위로받게 되고 어떻게 의가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또 어떻게 생각해야 하며 슬픈 사람에게 약속된 천국은 또 무슨 말이 될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면 복 있는 사람은 하늘에만 소망을 두는 사람이다. 현실에서 절망하기에 내일에 일어날 놀라운 반전을 소망하면서 매일 매일의 시간이 주는 삶의 무게를 견디어내면서 좌절하지 않고 버텨내며 소신을 아니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이다. 반면에 시편 1편에 근거한다면 현실에서 풍요로운 사람이 내일의 시간에서 소망할 반전은 없다. 내일의 시간에서 현재를 역전시키는 그 무엇을 소망한다면서 현재의 풍요로움을 만끽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며 논리적 모순이기 때문이다. 지금과 내일, 땅과 하늘의 대비는 수평적 연장이 아니라 수직적 비상이기 때문이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과 팔복에 복 있는 사람은 동일할 수가 없다. 만약에 부자가 들어가기 힘든 천국과 슬픈 사람이 들어가는 천국이 같은 천국을 의미한다면 부자에게는 천국의 길이 좁은 길이 될 것이며 슬픈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넓은 길이 될 것이지만 결국 그 차이는 없다. 왜냐하면 실제로 소수만이 부자가 되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길은 좁은 길이며 그 길은 부자를 배제하는 길이 아니라 단지 부자가 되기에 힘든 것을 지칭하는 말처럼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경계하지 않고 부자가 되는 것이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욕구가 만들어낸 허구이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부자가 되는 것은 지금의 풍요로운 삶을 내일의 시간까지 연장하고 싶은 욕망을 실체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만 소망을 두는 사람이 내일의 시간에서 바라볼 놀라운 반전이 서 있을 수 없다. 시편 1편과 팔복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사이에는 동일성이 아니라 모순과 역설이 놓여 있다. 시편 1편이 규정하는 복 있는 사람은 팔복에 복 있는 사람을 부정한다. 팔복에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부정한다. 상호의 부정 사이에서 양자택일만이 있을 뿐이다. 시편 1편을 택하면 팔복이 버려진다. 팔복을 택하면 시편 1편을 버리게 된다. 본문을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본문이 그려주는 복 있는 사람의 표상을 상호간에 모순되기 때문에 둘 중 하나의 표상만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두 본문의 사이에는 모순만이 존재하는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상호 배타성이 아니라 상호 호환성에 대해서 즉 동일성의 원리에서 두 본문이 그려내는 복 있는 사람을 바라볼 수는 없을까? 다시 말해서 두 본문의 모순처럼 보이는 배타성에도 불구하고 두 본문이 하나를 지칭하는 둘을 동시에 아우르는 종합이 아니라 아이러니를 바라볼 수는 없는 것일까? 만약에 우리가 시편 1편에서 지칭하는 복 있는 사람은 만사 형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의인의 회중에 들어서는 사람으로 인식한다면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진다. 즉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팔복에 복 있는 사람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복 있는 사람을 구체화한다. 다시 말해서 팔복에서 슬펐던 사람은 시편 1편을 통해서 의인이라는 실체적 모습이 확인되며 시편 1편에서 의인은 사회적 모순과 불의 때문에 고통받는 힘없는 다수의 사람을 포괄하게 된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과 팔복에 복 있는 사람의 표상에는 모순과 아이러니라는 역설이 존재한다. 만약 우리가 예수의 말과 삶을 근거로 시편 1편을 읽어간다면 우리는 모순과 아이러니를 통해서 두 본문이 동시에 하나의 실체를 표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으로서 앞선 의인의 회중에 들어 결국에는 시간의 앞섬과 따름의 구별 없이
다 같이 좁은 길을 걸어가 만나게 될 사람이라는 것이다. 해석의 이유와 근거 2. 표상, 이미지, 그리고 대상. 해석에는 두 개의 예수와 노가 등장한다. 첫 번째 예수와 노는 만사형통하리라는 소제목에서 상정된 예수와 노이고 두 번째는 의인으로 되어가는 길에서 상정된 예수와 노다. 문자적으로 바라볼 때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이에서 지나친 것은 악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는 말의 유무다. 여기서는 예수와 노를 흐리게 하는 것이라는 말로 재사용되었지만 말이다. 너희는 예라 할 것은 예라 하고 아니라 할 것은 아니오라고 하고 이에서 지나친 것은 악으로 쫓겨나는 것이라는 말을 예수와 노를 흐리게 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단순한 원어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원어가 무엇을 어떻게 서술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이에서 지나친 것을 흐리게 하는 것이라고 서술적 표현을 바꾸더라도 표상하는 것은 동일하다. 즉 예스 할 것은 예스 하고 노 할 것은 노 하라는 말이 표상하는 것은 진실과 정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스와 노가 표상하는 진실과 정직의 이미지는 진술하는 대상에 따라서 달라진다. 즉 진술하는 대상이 오만한 자도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도 않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진술하게 되는 것은 진실이며 동시에 자신의 진술에 의해서 정직한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반면에 예스와 노를 명확히 표명해야 할 대상이 오만한 자며 동시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라면 그들의 진실을 진술하지 않는다. 그들은 예스와 노를 명확하게 하기는커녕 그들은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놓아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게 한다. 그들의 진실과 거짓이 섞어서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이럴 것이 많기 때문이다. 진실을 말할 경우 그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 명예, 부, 권력 등 자신을 오만한 자로 만들어주었던 사회적인 힘을 상실하게 된다. 그들이 의지하는 본질적인 것이 사회적 지위와 힘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유지되는 한 그들은 정직한 자가 되지 못한다. 이와는 반대로 예수와 노를 분명하게 진술하는 사람들이 정직한 이유는 간단하다. 이럴 것이 없기 때문이다. 권력과 부를 사유하지 않기에 권력과 부에 의지한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없기에 진실을 말하는 것이 자유롭다. 사회적으로 이럴 것이 없는데 진실을 말하는 것이 뭐가 두렵겠는가? 권력과 부를 기반으로 해서 획득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권력과 부를 상실한다는 두려움이 발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첫 번째 예수와 노에서 내가 상정한 대상은 예수의 제자와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이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와 노를 말하게 될 경우가 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때 진실을 진술하는 분은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은 지켜야 할 가치는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이다. 육신만 관계된 생명이 아니라 육신과 영 모두를 포함하는 참 생명으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지켜진다는 것이다. 반면에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거나 변명 또는 궤변을 늘어놓음으로 예스와 노를 흐리게 하고 진실과 거짓을 호도하는 대상으로서 나는 정치인, 종교인, 경제, 언론, 재벌 및 기타 권력을 소유한 사람들을 상정했다. 작금의 현실에서 벌어지는 무수히 많은 부정과 부패의 배후에는 언제나 그들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부패 카르텔을 형성하는 소위 지도층에게 있어서 진실 앞에 정직이라는 것은 돈과 권력을 향한 끝없는 욕망일 것이다. 물론 지도층에 속한다는 사람이 모두 부패 카르텔에 속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이 갖게 된 지위와 위치가 그들의 인격에 감화된 타인들의 존중과 존경에 근거한다면 아마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지도층에 속한 사람들이 인격에 근거해서 지도층에 속하는 것은 거의 없다. 그들이 지도층에 속하는 것은 사회 시스템에 의해서 주어진다거나 또는 세습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부모의 부와 권력을 물려받거나
아니면 자격증, 의사, 법조인, 학위 등 또는 다른 방식, 정치인 등을 통해서 상층부에 도달한 것이다. 그렇기에 그들이 진실을 말하고 정직한 모습을 보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되는 것만큼 어려울 것이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보다는 예스와 노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훨씬 쉬울 것이다. 설사 가진 것이 있어서 잃을 것이 있는 사람도 자신이 가진 것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약속에 대한 신뢰를 더욱 의지한다면 진실을 말하는 것이 힘들긴 해도 그들보다는 쉬울 것이다. 두 번째, 예수와 노에서 내가 상정한 핵심적 가치는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과 양립될 수 없는지를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다면 법과 종교가 외면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법과 종교, 율법과 유대교로부터 외면당한 수많은 민중들이,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죄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왔던 것은 예수님만이 그들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그들을 품어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고 그들을 배척했다면 그들은 인간다운 삶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없이 모든 것을 포기한 채로 그렇게 생을 마감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들을 품어준 것은 단 하나의 사실에 근거한다. 예수님의 심장이 아팠기 때문이다. 돌봐주는 목자 없이 방황하는 그들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기 때문이며, 그들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규정하고 그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신 것은 예수님의 심장이 그렇게 하라고 말해주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이 돌아가는 길에 굶주려 지쳐 쓰러질까봐 그냥 보내지 못하고 무엇이라도 먹여서 보내는 것은 예수님의 심장이 그렇게 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난 것이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과 다른 그 무엇이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을 정해진 법과 규정을 지키고 따르는 것으로 믿고 살아왔던 바리새인에게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과 신음에 공감할 여지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 사랑은 율법의 준수에 따른 의로움이라는 믿음을 굳게 믿고 있는 한 의롭지 않은 죄인과 거리를 두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표현일 수밖에 없다. 선과 악이, 거룩함과 세속이 분리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된다. 아니, 분리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을 실현하기에도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웃 사랑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굳이 그 이웃이 죄인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어차피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 구현된 다음에 따라오는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바리새인이 강한 의인의 자의식이 있는 것은 이웃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에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그들에게는 결핍되어 있다. 고통받는 자가 고통받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생각하며, 죄 지은 자가 고통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윤리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사랑에서 이웃 사랑이 배제되는 것은 철저하게 윤리의식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 사랑의 실현이 윤리의식이 표출되는 형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하나님 사랑이 윤리의식을 통해서 표현되는 형식으로 인식되면 예수님의 심장의 교감을 통해서만 감지될 수 있는 이웃사랑의 내용은 감춰진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내용에 표현되는 형식이기에 이웃사랑이야말로 하나님 사랑의 실체를 드러내는 율법의 총체적 내용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인지에 대한 물음은 무의미하다. 무엇이 어떻게 보다 우선되며 내용이 형식보다 우선되기 때문에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부차적인 것이 되지 않는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두 개의 분리된 사랑의 명제가 없다. 그 둘의 관계는 상호간의 실체를 규정한다. 즉 하나님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표현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확인된다. 이웃에 대한 정의에서 이웃을 불행을 당한 사람이 아니라
법과 종교가 외면하는 사람을 그 대상으로 상정할 때 우리 사회에서 법과 종교, 특히 기독교가 외면하고 죄인이라고 핍박하는 대상으로서 나는 암묵적으로 성소수자를 상정했다. 하지만 반드시 성소수자만이 이웃으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시대에 따라서 법과 종교가 외면하고 핍박하는 대상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부패 카르텔의 대상으로서 지도층을 상정했다. 하지만 지도층이라는 막연한 추상적인 지칭보다는 기득권층이라는 단어가 역시 같은 추상적이긴 하지만 보다 명확하게 대상을 그려줄 수 있을 것이다. 지도층이라는 단어가 함유하는 것은 지도하는 자와 지도를 받는다는 자의 이분법적인 사회구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뉘앙스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도층은 지도를 받는 층에 비해서 더 윤리적인 가치관을 가진 자로 인식되고 또 그렇게 요구받는 것처럼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층이라는 말을 염두에 둔 것은 지도층에는 기득권자들에게서 받게 되는 표상성에서 없는 윤리적인 기대감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득권자들이 돈과 권력을 사유와 하고품, 탐욕에 대한 욕망을 감출 수가 없는 반면에 지도층에는 어쩌면 아주 적은 소수의 사람이라도 돈과 권력의 사유와 유혹과 갈등하는 사람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소박한 바람을 담아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비록 그것이 허상이었다는 것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바람을 꿈꿔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비록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꿈꾸는 것만으로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과 바울의 그 밖의 이름 모를 많은 의인이 꿈꾸었던 그 꿈을 우리가 이어서 꾸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지 않을까 싶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나온 슬로건이 새삼스럽게 정겹게 다가오는 것이 이런 이유에서가 아닐까 싶다. 왜 어렵다고 말하나요? 사람은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그런 믿음을 부정하면 자기 믿음을 의심해 보기보다는 부정하는 사람과 대립하고 더욱 자기 믿음을 정당화하는 것 같습니다. 부정당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소수라면 어쩌면 반성과 의심을 해보겠지만 부정하는 자가 소수고 부정당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다수라면 누가 무엇이 부정되는 것은 불을 보듯이 명확합니다. 부정당한다는 것은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안은 마치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것에 쫓기는 것과 같은 심리 상태를 만들어내며 더욱 불안정한 상태로 몰아갑니다. 사람들은 불안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예측 가능한 그런 상태를 원하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의심과 의문에 흔들리기보다는 익숙하고 안전한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불안은 낯선 것에 직면해 있을 때 발생하는 감정입니다. 낯설기 때문에 불안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또 두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낯선 것에는 경계를 하게 됩니다. 낯설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기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온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어 방어적인 태도로 전환합니다. 본능적인 자기 보호의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는 불안을 야기하는 밖의 소리가 차단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의심은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지 밖에서 시작해서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일이 그런 이유가 아닐까요? 의심을 동반하지 않는 믿음이 지성을 배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지성은 의심을 갖게 하고 결국 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의심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지성의 안내를 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의심받는 자가 본능적인 자기 보호의 모드로 접어든 이후에는 불안을 야기하는 밖을 향해 강한 의심을 갖고 대하며 믿음은 지성적인 합리성과 다르다고 지성을 부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의심은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부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일단 의심이 발동하면 의심을 부정하는 가운데 또는 의심의 소리에 내맡기면서 서서히 믿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대개의 경우 의심이 야기하는 불안에 불안해하는 심정은 흔들리는 믿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권위라고 믿어지는 믿어오고 있는 사람, 대개의 경우 목사, 종교 외의 일반적인 경우 전문가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권위자라고 알려진 사람에 의존해서 흔들리는 자기의 존재를 애써 감추려고 합니다. 흔들리는 자는 흔들리는 믿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권위에 의존하는 한편 믿음을 강화해온 다양한 방법과 수단에 더욱 몰입을 합니다. 그러한 방법과 수단,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도. 이 방법과 수단은 흔들리는 믿음이 흔들리기 이전의 믿음으로 돌려줄 수 있다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믿음은 익숙했던 것이 흔들리면서 발생하는 것이기에 익숙한 것으로의 귀환이 흔들리는 믿음에 대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본인은 의식하지 못했겠지만 무의식에서부터 이미 믿음의 토대며 근거가 의심되었기 때문에 의식적인 행위의 반복은 흔들리는 믿음을 잠재우기는 커녕 불안만 더욱 가중시킵니다. 의심은 나도 몰랐던 감춰진 믿음의 실체를 나에게 드러내는 내 깊은 의식의 활동이며 지성의 작용입니다. 밖에서부터 시작된 의심이 믿음을 정당화하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 및 그러한 수단과 방법을 독려하는 데 열심인 사람들에 대한 내 무의식 안에 존재된 의문과 만나게 되면 그때서야 믿음의 참실제를 향한 지성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의심이 야기한 불안이 지성의 활동을 통해서 믿음의 참실제를 찾아가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알 수 없는 미지를 향한 불안한 행보를 걸어가는 것보다 익숙한 그래서 안전한 옛날로 회귀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의심에 의해서 깨어난 지성은 마치 끝을 모르는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는 배와 같습니다. 얼마를 가야 육지를 만날지 모르는 모험에 나섰기에 늘 불안한 마음으로 배 안에 남은 물과 식량을 점검하며 계속 줄어드는 식량을 바라보며 항구로 회귀하기를 희망하는 배사람들처럼 돌아가고 싶은 유혹에 권위에 복종함으로 갈등에서 벗어나고 싶은 늪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선장의 확고한 신념 때문에 선원들이 아무리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 돌아갈 임계점을 넘어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한 후에야 어쩔 수 없이 전진해서 결국 신대륙을 발견한 선원들처럼 지성의 안내는 불안한 믿음이 겪는 역동의 파고를 견뎌내며 결국에는 믿음의 신세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다 건너 저 먼 곳에 아직까지 몰랐던 미지의 땅이 있다는 확신에 근거해서 맹목적인 생각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단편적인 증거를 종합해서 내린 합리적인 결론, 모험을 감행한 선장처럼 의심에 의해서 야기된 불안이 불안이었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서 나도 몰랐던 내 지성의 의문이었음을 알게 된 그렇기에 불안을 잠재우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기보다는 불안에 몸을 맡기는 모험을 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선장조차도 불안의 파고를 쉽게 넘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불안할 때마다 동요하는 선원들을 독려하며 불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란 무척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무리 합리적 이성에 근거한 확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확신의 실체를 만나기 전에는 흔들리는 자신을 추스리기에 선장 역시 미약한 한 사람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장의 확신은 동요하는 자신과 선원들을 독려하며 미지의 땅에 발을 내딛고 결국에는 항구에 남아있던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항로를 개척하게 됩니다. 만약 그들이 신세계로 나아가고 싶다면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항해에 몸을 맡길 수 있습니다. 이미 발견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기에 불안은 더 이상 불안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때때로 찾아오는 파고와 풍랑에 의해서
불편한 항해가 될지언정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의문이 지성의 활동에 의해서 깨어나 참믿음의 실체와 만남 이후에는 의문은 더 이상 의문으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의문은 의심에 의해서 깨어난 숨겨진 변수가 아니라 답을 알고 있는 확신으로 변합니다. 의문이 찾고 있던 답은 지성의 활동의 결과가 아닙니다. 답은 의문을 풀어서 갖게 된 결과가 아니라 의문이 만난 믿음의 실체에 의해서 더 이상 의문으로 머물 수 없게 만드는 강한 확신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답은 내용이 아닙니다. 답은 확신입니다. 지성의 토대 위에서 세워진 구체적인 확신입니다. 권위의 이름 밑에서 갖고 있었던 거짓된 답이 지성의 활동에 의해서 벗겨진 후에 다시 세워진 확신입니다. 답에서 갖게 된 확신은 권위의 형식과 내용을 구별합니다. 흔들렸던 믿음이 권위의 형식에 근거했다면 새롭게 세워진 믿음이 권위의 내용 위에 세워집니다. 권위의 내적 조건, 믿음의 시작이며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이 조건과 만나서 갖게 된 확신은 더 이상 권위의 외적 조건, 목사, 전문가, 대형교회, 영적인 능력 등등 이런 조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그 옛날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바울이 된 이후 더 이상 사울로 되돌아가지 않았던 것처럼 누구나 흔들리는 믿음을 경험합니다. 누구나 의심이 야기한 불안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의문과 만나지 않습니다. 의문과 만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물론 불안을 경험하는 다수에게도 의문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의문을 감춥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의문이 이끌어갈 불확실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의문을 감춥니다. 그래서 안전한 항구에 그냥 머뭅니다. 비록 시야는 저 바다 건너편 미지의 땅을 향하지만 발과 몸은 항구에서 그대로 머뭅니다. 항구에 머무는 안전함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저 건너에 새로운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격랑에 몸을 맡기는 일종의 모험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변화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가져올 모습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변화에 의해서 어쩌면 대립하게 될 세상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변화되지 않은 세상에서 변화될 자신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써 말합니다. 어렵다고. 설마 그럴 리가. 아마 착오일 거야.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회피한다고 해서 회피되는 사실이 아니고 또 외면한다고 해서 없어질 의문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알매에 근거한 믿음만이 참 자유를 준다는 것을. 신앙의 기복적 요소는 나쁜가요? 꽤 알려진 진보 유튜브 중에 김갑수라는 사람과 이동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두 사람이 버트런드 러셀의 책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와 동일한 제목을 단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올린 두 편의 동영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독교인이 아닌 것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또한 버트런드 러셀의 책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굳이 읽을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러셀 역시 기독교인이 아닌 나름의 논리와 이유가 있었겠지요. 내가 그들의 책과 동영상을 보지 않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기독교인이 아닌 나름의 이유와 근거가 있는 것처럼 나는 내가 왜 기독교인인가에 대한 확실한 근거와 이유가 있기 때문이며 동시에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들만이 아니라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들과 같은 많은 사람들 그냥 그렇게 놔두는 것이 굳이 설득하기 위해서 대립하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의 논리와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설득한다는 것은 아마도 무모한 일일 것입니다. 논리를 논리로 대립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논리가 부정당할 때 어떠한 반응이 나오는지
자신의 논리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보다는 더욱 자기의 논리를 강화하고 자신의 논리의 부족을 지적하는 사람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논리적으로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논리와 논리의 충돌은 감정의 골만 깊어지게 만들 뿐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되어서 확인되는 것은 아무리 논리적 사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이성적 존재가 아니라 감정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감정적 존재입니다. 감정은 이성적인 사고가 관여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이성적 사고의 깊이에 감정은 내재하기 때문에 논리적 이성은 비논리적 감정의 통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합리성이 결여된다고 해서 비논리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이 이성과 대립하는 서로 다른 실재가 아니라 합리적 이성의 깊이에 내재한 것이기에 감정은 이성의 다른 기능입니다. 이성의 합리성이 도전받은 이후에 도전받는 논리의 적법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감정이 논리적이 되는 것이 그러한 까닭입니다. 감정은 논리적입니다. 흔들리는 이성적 존재를 방어하기 위해서 감정은 나름의 논리를 구성합니다. 감정이 장착한 논리성은 이성적 설명에 대해서 귀를 닫습니다. 감정의 논리성은 논의의 주제와 무관한 사안으로 방향을 틀며 새로운 논쟁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감정이 옮겨놓은 새로운 사안에서 논리의 윤리성입니다. 유교적인 윤리관에 근거한 인간됨이 감정이 근거한 논리성입니다. 감정은 흔들리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도출한 방어 기제이기 때문에 메시지보다는 메신저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감정이라는 방어 기제가 도출된 이후에 논쟁은 내용과 무관한 이야기로 전개되는 것은 풀을 보듯이 자명합니다. 일일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되는가 또는 아무리 자기 논리가 정당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는가 이러한 말들이 논쟁에서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은 이성의 합리성 외에 감정의 합리성이 어느 순간 기저에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낳고 성장한 문화의 기저에 놓인 유교적인 윤리성이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순간에 논쟁의 적법성의 척도로 들어서 버린 까닭입니다. 유교적 윤리관만이 아닙니다. 무속적, 샤머니즘적인 가치관도 감정의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버트런드 러셀이나 유명 유튜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수라고 불리는 대다수의 기독교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인의 태반이 유교적 윤리관과 무속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 안에 내재하는 권력에 좋게 말해서 권위, 목사, 장로 등 그런 권력에 순종하는 기저에는 유교적 윤리관이 작용하고 있고 건물을 성전으로 여기거나 실제는 그렇지 않으면서도 기도와 예배드리는 행위와 헌금의 열심인 모습의 바탕은 무속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교적 윤리관이 교회 내의 질서를 지탱하는 한 축이라면 교인들의 신앙관에 새겨져 있는 무속, 기복신앙이 다른 한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유교적 윤리관과 무속적 성향을 두 축으로 해서 지탱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있는 목사와 장로, 집사 및 평신도의 계급적 위계 질서를 적법하게 만드는 것이 유교적 윤리관이며 새벽기도, 통성기도 및 각종 기도 모임에 그렇게 열심인 것은 기도가 기복을 합법화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교인들은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성공하고 싶은 욕망 등등을 아무런 요가 장치 없이 분출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열심히 기도해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목사와 교인들 사이에서 오가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것은 성공과 축복에 대한 갈망이 모두의 마음속에 내재하는 원초적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개신교인들의 기도는 욕구, 순수하게 본다면 가족의 행복을 바란다는 면에서 다소나마 소박할 수 있지만
그런 욕구를 표출하는 적법한 수단입니다. 개신교인들의 기도를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비추어 보아서 본다면 이방인의 기도에 가깝습니다. 이방인이 중언부언하듯이 개신교인들의 기도도 중언부언입니다.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합니다.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개신교인의 기도의 특징이며 내용입니다. 개신교인의 기도가 같은 내용의 무한한 동일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기복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회와 개신교인에게는 윤리의식이 부재합니다. 개인적인 윤리의식이 부재하다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식의 부재에 따른 사회적 책임의식이 결여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신교인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야 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전체를 병든 사회로 만들어가는 부동산 투기를 경계하기는커녕 투기 세력에 편승해서 건전한 삶의 가치를 왜곡하고 불공정한 작금의 사회 구조를 만들어 온 기득권의 카르텔이 계속해서 집권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세상을 아파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말과 삶을 지침으로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반공과 혐오, 피해자 조롱 및 친미 친일 사대주의로 무장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거침없이 일삼는 무리배가 되어버린 것이 개신교인입니다. 개신교인은 무례합니다. 개신교인은 이기적입니다. 개신교인은 이중인격입니다. 물론 모든 개신교인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위 말해서 보수적인 개신교 목사와 그들을 따르는 많은 개신교인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변화를 요구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치 권력으로부터 시민 권력으로의 변화 요구, 부의 재분배와 노동 가치에 대한 공정한 대우에 대한 요구, 초법적인 법조 카르텔과 언론 권력 및 재벌 권력의 해체를 통한 공정한 법질서의 집행 및 민주시민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사회 여건의 확립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요구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개신교도 내외적으로 변화의 요구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개신교회를 지탱하는 유교적 윤리관과 무속에 근거한 기복신앙이 더 이상 유용한 가치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와 교인들은 비본질적이고 낡은 가치 이념을 여전히 유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유지 보수하려고 더욱더 혐오 사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마치 기득권층이 민주시민을 혐오 대상으로 간주하듯이 민주시민을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신교회는 우리 사회의 병리 현상과 동일한 궤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물질의 가치를 부정합니까?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질에 대한 욕구를 부정하는 것이 예수님이 살아가신 길을 따르는 첫 번째의 행보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가족의 무사 안위를 바라는 어쩌면 소박할 수도 있는 개신교인의 기복신앙은 근본 뿌리부터 부정해야 할 것입니다.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될 수 없는 것은 기복신앙에 내재하는 어쩌면 소박성일 것입니다. 부정한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기복신앙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의지하려는 소박한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기복신앙 자체가 무속적으로 보이는 것은 너무나 개인적인 욕구만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가족의 안정을 바라는 개인적인 욕구를 지향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향한 마음을 담지한다면 기도는 기복신앙이 드러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강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부하는 것은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가지려는 욕구입니다. 부자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가지려는 부자의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행복하고 거기서도 행복하려는 오직 행복만을 추구하는 부자의 태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를 동시에 가지려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돈을 가진 자가 명예도 갖고 명예를 가진 자가 돈도 갖는다면, 다시 말해서 승자가 모든 것을 갖는다는 승자 독식의 게임이 적법한 세상이 된다면 그러한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로서 적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런 세상에서 문제의식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잘 적응해서 살아간다면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것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스스로를 명명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명명해서는 안 됩니다. 안정된 삶을 추구하려는 욕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은 인간 본연의 깊이에서 우러나는 진실된 모습이기에 부정될 수도 부정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부정되어야 할 것은 행복하고픈 마음에 공공의 가치를 외면하고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득권층에 편승하려는 태도입니다. 부정되어야 할 것은 기득권층이 구축해 놓은 악의 힘이 무서워 그들에게 동조하여 그들의 일원이 되려는 욕망입니다. 부정되어야 할 것은 사회 악을 외면하고 개인적인 악을 악으로만 말하는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가 부정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뒤틀린 욕망이 부정되어야 합니다.